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저도 이 종목 저 종목을 다 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몇 번씩이라도 다시 듣기를 좀 해보시면서 내가 생각한 시장과 저 친구의 생각하는 시장이 어느 정도 또 일치하고 어느 부분이 다르고 하는지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제가 뭐 늘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전반적인 지금 추세의 하단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 추세의 하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와 여기의 저점을 이은 추세. 추세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을 빼려고 하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빨간 선 있죠. 빨간 선 안으로 언제 회복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이 빨간 선을 회복하는 순간에는 오히려 더 세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적인 요건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유료 회원방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제가 다 똑같이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려놓으시라고 얘기를 했고 이 추세의 하단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밀리는 일은 사실 확률적으로 좀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구간에서 요 구간을 왔다리 갔다리만 잘해주면은 목표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이런 추세를 갖고 있다면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러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목표가가 훨씬 커집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 시장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만 잘해주다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383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도 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총 사이클이 보면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사이클이 아직까지는 상승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상승 사이클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빨간 선을 넘어가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를 넘어가면은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파워풀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래야지만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면서 조정을 받는 시간이 도래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주봉을 한번 볼게요. 사실 이제 370 위에 놓여 있었으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주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뻗어놓고 5일이평선을 견디면서 370을 유지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래 꼬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은 여기서 올라오는 이 추세에 한번 맞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월봉이기 때문에 다음 달 뭐 여기를 가냐 중대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 시장은 지금 타 시장에 비해서 약한 건 사실이지만 이 370이라는 숫자를 한번 돌파하고 나면은 괜찮을 거다. 그 다음에 370을 돌파해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만 좀 잘해주다가 373을 장악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한 10% 정도가 금방 날아갈 수도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생각을 해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